TV를 볼까나? 엄청 큰 오징어다. 바다에는 신비한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신비한 동물은 대왕 오징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오징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서 지진의 전조로 불리는 대왕 오징어 산채로 발견. 길이 4m 역대급. 일본에서 지진의 전조라는 속설을 지닌 대왕 오징어가 산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껏 대왕 오징어는 대부분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는 온대해역 중축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깊은 바다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에 심해의 지진 전조가 감지되면 순원으로 올라온다는 설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대왕 오징어는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 인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를 회수해 분석한 시마네현 해양관 아쿠아스에 따르면 몸 길이 4.1m, 몸통 길이 1.67m, 무게 170kg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대왕 오징어는 신체 활동이 현저히 낮아져 방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냉동 표본으로 만든 후 해양생물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쿠아스 어류 전시과 관계자는 일본 전국에서 산채로 발견된 개체는 얼마 없다며 대왕 오징어와 관련된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2020년도 12월 19일 일본 교토시 미야즈 이와가 하나 마을 인근 해안가에서 길이 3m 정도인 대왕 오징어 사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산 대왕 오징어는 희한한 거군요. 그렇다면 대왕 오징어는 여러 종류가 있을까요? 전 세계 대왕 오징어 모두 단일종.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거대한 대왕 오징어는 지역에 따라 모습이 제각기 달라도 모두가 같은 종으로 밝혀졌다고 BBC 뉴스와 라이브사이언스닷컴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호주, 일본 등의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입수한 대왕 오징어 43마리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집단 구조가 없는 단일종으로 밝혀졌다고 영국 생물학회지 프로시딩스 B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서식지와 관계없이 대왕 오징어들 사이에는 교배를 가로막는 아무런 장벽이 없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심해 오종인 대왕 오징어 표본은 해안에 떠밀려 왔던가 향유고래의 뱃속에서 나온 곳으로부터 우연히 어망에 걸려든 것으로 다양했는데 분석 결과 놀랍게도 모두가 단일종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전적 다양성도 매우 낮아 분포 지역이 전 세계에 걸쳐 있고 모습이 매우 다양한데도 유전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동물들은 보통 지역에 따른 유전적인 특성을 띠게 돼한 지역에 사는 집단은 다른 지역의 집단과 매우 다른 종이 되는데 대왕 오징어는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결과가 매우 기이한 것이라면서도 일본과 미국, 플로리다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오징어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은 이들의 이동 습성인 것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오징어는 유충 단계에서 해류에 실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충분한 몸 크기로 자라면 가장 가까운 어두운 심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 구조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들 오징어가 성체와 어린 것이 한 곳에 살지 않고 어린 것들이 각기 다른 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몸 크기와 놀라운 환경 적응력으로 볼때 개체 수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개체 수가 많은 같은 종이 이처럼 널리 분포하는 데에 학자들은 최근 갑작스러운 개체 수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즉, 포식자의 감소나 사냥감의 증가로 개체 수가 갑자기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최고 18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대왕 오징어는 1857년 덴마크의 한 생물학자가 그 모습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힌 이래
끊임없는 놀라움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세간에는 길이 50m의 대왕 오징어가 존재한다는 소문도 떠돌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대왕 오징어의 종수를 다양하게 추정했지만 지난 2004년 실제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심해에 사는 오징어를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오징어는 물고기나 다른 오징어들을 먹이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가 그 넓은 바다의 단위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대왕 오징어의 재미있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왕 오징어의 특징. 대왕 오징어의 눈은 엄청나게 커서 농구공 24cm보다 큰 30cm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왕 오징어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그럴까요?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도 하네요. 그렇다면 오줌 냄새가 난다는 건데 너무 역겹네요. 어떠신가요? 대왕 오징어는 커서 볼만하고 단일종 암모니아 냄새 등 처음 아셨죠? 저는 다음에도 좋은 과학 이야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